이제 경기에서 배열은 다 했고요. 이제 레미콘 기초를 하기 위해서 박습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영상을 킨 이유는 편 이유는 작업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다가 작업자들이 반장님을 비롯한 작업자들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업 조건, 일단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게 자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굴삭기가 알아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어느 굴삭기가 와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모르지만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느 장비가 와서 일을 해도 일을 할 수 있게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땅파이 다인TV 반사방 고산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며칠 정리하고요. 예, 마무리 당긴 경계석을 오늘 시공하려고 시공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 경계석을 배열을 하는데요. 예, 재질은 자연석이고요. 황합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200에 250입니다. 물론 길이는 1000이고요. 예, 정 사이즈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일단 안전이겠죠. 예, 무조건 안전. 사람과 함께하는 작업이니까 안전이 최고고요. 다음에는 이 경계석이 좀 잘 깨집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게 살살 잘 해서 하는 게 요령입니다. 다른 요령은 없고요. 예, 말 잘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천천히 살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는데요. 예, 이제 좋은 날만 좋은 날만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 일도 좀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내내 좋은 시간만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기는 중인데요. 이쪽은 콘크리트 재질로 된 경계석을 놔야 되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하단인데 자연석을 넣으면 됩니다. 바꿨습니다. 간단하게 경계석 놓는 거를 잠시 찍었습니다. 이제 좋은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네요. 이제 추석들만 안 남았고요. 한쪽에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